안녕하세요. 박한영군입니다. 경천저수지라는 곳으로 와봤어요. 전라도 쪽에서 익산 쪽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볼일 좀 보고 오후에 지금 배를 내렸습니다. 바람은 좀 불고 있는데 이것도 제법 큰 저수지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볼일 있으니까 왔지만 사실 카약을 샀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저런 저수지들을 좀 다녀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해보러 왔습니다. 여기도 워킹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고요. 포인트도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포인트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지금 알려주신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정면을 보이는 직벽에서 우측으로 쭉 따라가면서 하는데 저분들은 직벽이니까 좀 무거운 걸로 가라앉히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되게 의아해하는 얼굴로 우리는 그냥 노싱커로 던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처음 와본 곳이라서 잘 모르니까 일단 로컬의 정보를 바탕으로 일단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짬낚시니만큼 부지런히 한번 던져봐야죠. 오전에 사람들이 이쪽을 먼저 쳤다고 해요. 얘기 듣기로는 지금 우측 골창 안으로는 보트도 들어가 있고 아까 카약도 얼핏 본 것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어차피 짬낚시가 그런 거죠. 뭐 여기 한번 와보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 별개 괜찮아요? 아까 저쪽에서 저쪽에 이게 사진 찍으면 이 빨간 바퀴가 되게 없어 보이더라. 아 진짜 그래. 다음에는 내가 내일은 기필코 바퀴 안 달고 탈 거야. 아 이거 사진 찍으니까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늘 정보 없이 무턱대고 달려가는 버릇이 있어서 요즘 경천저수지에 정보를 없이 찾아왔더니 도착해서 일단 산수장 가든이라는 곳에서 내리려고 했더니 그쪽은 안 된다고 하고 또 한 군데 산수장 가든에서 알려준 곳으로 가서 배를 내렸다가 농민분한테 쫓겨났어요. 그래서 정보가 없이 왔더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오후 짬낚시만 하고 가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목표치를 놓고 봐야 되는 게 지금 어차피 잘 안 나올 때거든요. 그냥 둘러보는 게 답입니다. 여기 다 둘러봤어요? 여기서부터 쭉 저 안에까지. 저 안쪽으로? 저 이 너머는 또 무슨 수상스키 다니더라. 이 너머는 또 수상스키도 있어. 빠르게 치고 나가야겠어. 여기서 노싱커로 해서 대꼬리를 잡았다. 어떤 의미일까? 애들이 그늘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굉장히 얕은 데 붙은 애들을 잡았다. 이런 뜻 같은데. 엣지에서 반응이 없어. 앉아서 하면 너무 다소곳하게 하게 되는데 귀엽게. 자, 또 우리 와퍼 플라퍼 분위기는 딱 저 스몰나무 사이에 치게 생겼는데 안 치네요. 뭐 안 친 말지 뭐. 날씨가 지금 되게 더워서 이제 타부터도 나올 것 같은데 자 여기서도 스위밍 지그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저런 스몰나무들이나 깊숙이 들어있는 것들 그런 것들 노리는 거니까 한번 스위밍 지그 한번 해보자 뭐. 이게 위드가디언을 달고 나서 조금 소리가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하다. 입질. 어? 아닌데? 입질이었는데. 원만 따먹고 갔네. 왜 거기에 계속 있어요? 아 여기 이뻐가지고. 있어요? 방금 원만 빼먹고 도망갔어. 2차로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엣지에서 입질을 받은 게 아니라 엣지에서 좀 빠진 데서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이쯤에 엣지에서 이만큼 떨어진 데 수초대들 있잖아요. 그 사이에로 빠져있는 것 같아 애들이. 아까 처음에 내렸던 데가 여기에요? 아 진짜? 사람들 아까 나온데 그 안쪽에서는 안 나와요? 이게 오전에 다 치고 가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시간이 안 나올 시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방법이 는다. 이제는 백을 앞으로 안 가져와요. 여기서 그냥 꺼내. 귀찮으니까. 꽃가루 때문에 낚시가 안 되네. 어이씨 꽃가루가 너무 끼는데? 꽃가루 자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꽃가루 자르다가 라인 자르겠어. 이거 왜 이렇게 꽃가루가 너무 많은데? 릴에 너무 끼어들어가요. 어. 그래서 저쪽으로 다 빠졌나? 그럴 수도 있지. 조금 가벼운데. 자 이제 찔러 넣을 만한 웜으로 교체해서 자 안쪽으로 넣어봐야겠어.
자, 브러쉬 너무 예쁘고 아까 저분들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이렇게 밀어 넣어서 했을 것 같아요. 이쪽 자리들이 다 그런 자리라서 노싱커로 밀어 넣는 자리들 반응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오후 시간대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살살 들어가 볼까? 걸리면 노로 나오면 되지 뭐. 노싱커로 별로 답이 안 나오는데 스위밍 지그의 섀도우물로 해서 바닥 안쪽을 녹아냈어. 자, 조용한 곳이라서 조용하게 해보고 있는데 입질도 조용하고 30cm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데는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깊숙이 넣었어요. 말 그대로 엄청 찔러 넣었습니다. 오우씨 깜짝이야. 어우 이놈의 자식. 야, 그걸 쫓아와서 먹었네. 야, 너무 놀랬다. 야, 너는 뜰채 아씨 뜰채도 안 꺼냈잖아. 야, 씨. 이 쪼매난 놈 이걸로 명광이네. 저 삼자 깜짝 놀랐네요. 다 쫓아와서 한 마리 스키핑에 나온다는 것인가? 밀어 넣어야 되나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겨우 쫓아 나온다는 거잖아. 결국 바닷가의 섀도움으로 섀도움 스위밍직으로 한 마리가 나오긴 했지만 너무 작았어요. 경천저수지 자 다시 몸을 다듬고 이 스위밍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건 몸의 자세가 잘 안 나와요. 저 우리 초짜 양반은 잘 잡고 있으려나? 응? 벌써 4시네. 아, 이 꽃가루가. 꽃가루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네. 참나. 집중해야 될 시간이 왔어. 예? 섀도움. 섀도움으로 찔러 넣었는데 아래 들어가서 먹은 것도 아니야. 들어간 다음에 쭉 빼고 있는데 따라와가지고 퍽 치더라고. 깜짝 놀랐네. 아,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따가 피딩 때 되면은 물 것 같아. 어떡하지? 그때 막 고기 나오는데 우리 가야 되면은. 섀도움 있죠? 이카도 먹혀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깊이 넣어야 돼. 예. 진짜 안으로 스키핑으로 밀어 넣어서 넣은 다음에 나오다가 물었어. 에이, 여기 중간에 찌르는 애들은 중간에도 있다는 거 아닌가? 네, 있죠. 있기야 있지. 스피너베이트 제끼고 차라리 그거 노싱커나 아니면 그 바늘 아래 약간 싱커 달려있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있어. 그거 달아요, 그거. 채터베이트에다 먹고 나 들어갔던 골창 한번 들어가 볼래요? 예. 네. 아까 오전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 그래요? 왜 섀도움이 없지? 아, 섀도움을 안 가져왔네. 그럼 저걸로 해야 되네. 자, 조용한 호수에 음악을 빵빵 틀면서 저렇게 수상스키 타는 거는 허가를 해주고 낚시는 금지시키고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자, 이제 한번 스키핑으로 밀어 넣어볼까? 몸이 하도 스키핑을 하면 몸이 찢어지니까 이게 좀 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벌? 그러니까 사실 벌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 아무리 봐도 포인트는 이쪽인데. 왔다. 캐스팅 잘하고 마. 입질. 아씨 빠졌어. 아, 나 이래서 앉아서 하는 게 진짜 노싱커의 반응이 오는데. 아, 안타깝다. 입질이 들어왔는데 빠졌어요?
그래도 뭔가 반응이 시작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잘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요? 네, 한 마리 잡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아씨, 아까 입질 받았을 때 일어서서 혹세 탈걸. 이 왔다. 왔어, 왔어. 오. 아씨. 아, 그래. 일어서서 혹세를 해야지. 앉아서 혹세를 하면 못하겠더라고. 어우. 아. 그래도 사자는 되겠는데, 이거는? 어우씨. 야, 깜짝이야. 어우. 자, 한자 했어요. 뜰채를 안 꺼내놨네. 귀찮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봐야 이거. 잠깐만 잡아야 돼. 얼른 잡았어요? 그래봐야 42야. 네, 노싱커. 노싱커로 밀어 넣어가지고 진짜 캐스팅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스테이하니까 울고 움직이더라고 얘가. 그래가지고 그냥 챘어요. 아, 어렵게 잡았다. 사자 한 마리 했습니다. 아, 근데 훅셋이 확실히 아까도 그래서 한 마리 놓쳤거든 내가. 훅셋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그늘에 그늘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답이야. 자, 이거 뎁스웜. 뎁스웜 이걸로 잡았네. 좀 가벼워가지고 간만에 풀링바이트 받았어. 이게 뭔가 풍광과 상관없이 그냥 안쪽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커버 낚시는 역시 낚시는 돌바닥에서 해야 재밌지. 그래서 밑으로 째는 맛이 좀 느껴져야 드랙 소리도 좀 나고. 수상스키가 또 올려나? 시원하다 그러면서 또 오는 거 아니야? 노싱커예요? 네. 너무 가볍진 않아요? 오우, 캐스팅 죽이네. 많이 늘었구만. 혹독한 환경이, 어? 사람을 키웠구만. 캐스팅 잘하시네, 이제. 혹독한 환경이 나를 앵글러로 만들었다. 자, 이제부터는 저녁 피딩. 해가 이제 슬슬 넘어가고 있고, 이제부터는 저녁 피딩이라고 치고, 자, 두수 잡았으니까, 아, 내 맘대로 해야겠어요. 나오거나 말거나, 이놈 자식들 안 되겠어. 기분 나빠. 감히 사람을, 응? 매달리게 만들고. 안 되겠어, 맘상해서. 자, 채터베이트 갑니다. 자, 드디어 내일 이평리 낚시는 무슨, 뭘 주로 하는 덴가? 아, 우리 초짜님은 아직도 못 잡으셔가지고 한 마리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도 포인트는 좋구나. 포인트는 좋은데 이놈의 제트스키들이 문제입니다. 자, 타버터로도 한번 도전해볼까? 아니, 이 분위기면 타버터지. 타버터를 어찌 안 던질 수 있단 말인가. 스피너베이트 생긴 것만 봐도 너무 멋있다. 씨. 블레이드 기가 막히다. 안 물면 어쩔 수 없고 이제는 빠르게 공략해서 먹을란 먹고 말란 마다라 시력으로 나무를 퉁 치면서 내려오고 볼링. 그래도 잡낚시로 손맛 봤으면 됐지 뭐. 저는 괜찮은데 우리 초짜 양반이 못 잡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리 와봐요. 내가 또 반대로 나도 찍어줄게. 역광. 역시 역광이야. 자연이 준 최고의 조명 역광. 이제 가면서 해요. 아, 이 안쪽은 뭐지? 이 안쪽도 좋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야 된다는 거지.